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형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 원산면 일대 4.48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와 국내 50여 개 반도체 업체가 함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1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돼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건설은 시설 조성과 지역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영실공이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수 있도록 저희 SK하이닉스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업 연구 공간과 교육장을 갖춘 상생협력센터를 세워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장비 부품 국산화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 또 반도체 관련 기술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펀드를 조성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선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 문화 복지, 어린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환경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7,000여 개의 직접 일자리와 513조 원의 생산, 188조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등 천문학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년 산업단지 계획 통합심의와 승인을 마치고 2021년 부지공사, 2022년엔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이 목표입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